안녕하세요. 전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물리로 조금 바꿔봤습니다. 스킬 트리를 그라운드 슬램 물리 스킬 좀 쓸만한 거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범이고 이거 상당히 근접할수록 데미지가 증가하는 이런 포인트가 있죠. 물론 이 퀄리티 잽을 효과를 받아서 범위도 아주 강력합니다. 40만이 넘어가죠, 보기에. 이렇게 해가지고 넓은 범위로 매핑하다가 보스했습니다. 저는 또 무식하게 좀 때리는 그런 찰진 맛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런 미드를 소개하게 됐습니다. 무식 때리는 방망이라는 그런 느낌? 속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한번 해결해보겠습니다. You are just another stumbling corpse. 스킬 시점이라 뒤가 빕니다. 뒤 그리고 있지만 뒤에까지 때리지 않습니다. 양손밖에 안 Spirits are spent. 길이 어디지?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또 누르지. 가능하죠. 저걸 못합니다, 저걸. 이 자체가 또 스턴을 걸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막으면 아주 훌륭한 스크림. 뭐이 정도 스펙에서도 그냥 웬만하면 다 잡죠. 웬만한 거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. 보여드릴까요? 성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약간 급조한 느낌이 있어요. 원래는 파이어 쪽으로 하다가 이게 참 빌드가 장점이 뭐냐면 이걸 냈다가 저걸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. 물론 뭐 스펠로도 마찬가지겠지만
이거 하다가 저걸로 바꿀 수 있는데 금방금방 갈아타는. 지금 요거 보면 이제 오 65, 오 덱스 만땅이네. 아주 상급을 받았네. 질로스 오스 이것도 뭐 듀레이션이 보통 유니크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주사위가 높으면은 그나마 좀 가격을 쳐줍니다. 이렇게 민첩이 65 만땅이라든지 이러면은 조금 가격이 괜찮죠. 이거 둘째 치고 그럼 이제 좀 보스급을 한번 상대해 볼까요? 마침내 인슬레이브가 있는데 인슬레이브 보자. 인슬레이브 있네. 다른 거 바꿔서. 아, 인슬레이브는 안 바뀌는구나. 인슬레이브 자체는 안 바뀌네. 어쩔 수 없네 이거는. 위장드 피지컬 리덕션, 뭐 포이즌 이때 포이즌 같은 경우는 포이즌 캐주고 스턴하고 뭐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원래는 남성 같은 경우는 치프보다는 프로텍터를 쓰기 공속을 도와줍니다. 손 공속이 좀 떨어지죠. 공속을 필요로 한다. 느림감이 있네. 둘다쓸 수도 있겠죠. 다 쓰면 네. 급조해 가지고. 지프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. 지프 맞습니다. My spirit is spent. 운영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나죠. 어쩔 수 없어요. 태생이 느려가지고. 가만히 서 있을 때 아주 고개 넓어지죠. 스키에 클러스터 스키 효과로 고개가 아주 방대해지죠. 아니 끝까지 가고 끝까지 그런 건 좋아. 이렇게 포탈을 열어주고, 자, 보스는 여기 이렇게 증폭, 데미지 증폭 옵션도 바꾸겠습니다. 데미지가 40만 조금 되는데, 세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깔아주고. 다 먹어줘야 돼. Take this vitality balloon.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
Now resist my entropy. 알다시피 이게 생각보다 안, 물리가 좀 약하네. 필드 자체가 좀 약하네요. 이 상태에서 내가 뭐 강력하게 지금 짠건 아닌데. Mortal flesh is so fallible. 다행히 한번 죽고 잡았습니다. I believe in traveling light. 순수한 컨트롤이 약해서 그렇지 빌드 자체는 쓸만해 보입니다. 쓸만해. 이 정도 그라운드 슬램. 아, 다음에 뭐 할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그라운드 슬램에 뭐 어떤 최적화로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급조해서. 하지만 이 빌드 원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배 증가되는 벨트를 활용해 가지고 차지와 이 벨트 코어를 이 시너지를 통한 빌드죠.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아주 무난한 이 그 캐스키를 통해서 잡았습니다. 그리고 더 이거기 이제 투구로 바꾸면 데미지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. 하지만 이제 너무 데미지로 가진 않고 적당히 이제 재미를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재밌어야 돼요. 그 다음에 방치로 할 수 있는 어떤 스킬들을 또 이제 우리가 봐야지. 이렇게 세팅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킬을 재밌게 해볼 수가 있어요. 썬더. 왠지 썬더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썬더 에리아 썬더도 괜찮고 여기 보면 피지컬 쇼크웨이브. 아 쇼크웨이브 그게 있구나. 쇼크웨이브 여기서 쇼크웨이브도 한번 같이 할 수 있지. 요거는 얘는 데미지가 얼마나 좋으려나. 이거 쇼크웨이브 140% 얘는 한 번씩 그냥 나가는 거 아니야. 그럼 이거 빼면은 아타에 나가나? 온히트구나. 온히트 밀리 온히트. 얘들은 주로 그런 애들이 쓰지 않아. 쇼크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밀리스 스트라이크 종류 스트라이크 이런 스트라이크 애들이 범위가 부족할 때 쓰는 그런 걸 보이는데 지금 라셜 에브리털드 이건 또 써먹기 좋죠. 왜냐면 이게 바로 그 콜드로 100% 전향을 해주기 때문에 예, 좋습니다. 이런 것도. 그리고 지금 메이스 스텝 가능하네. 스텝 그라시아 해머도 가능하네. 그라시아 해머도 한번 해볼까? 아 이거는 이거 힘드네. 이거는 맞아. 이거는 좀 힘드네. 그라셜 해머는 지금 보면 스트라이크 종류라 가지고 어택 이 정확도가 중요하거든. 안 맞으면 안 터지잖아. 어 이거 네? 이렇게 터지는 거야?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? 이렇게 어, 쇼크웨이브 같이 터지네. 쇼크웨이브 같이 터지면 이거는 안 되냐? 안 되네. 이렇게 오 쇼크웨이브 같이 터지는 이런 효과가 있네. 여기까지. 요거는 그라운드 슬램. 요번에는 그라운드 슬램만 가지고 좀 해봤습니다. 좀 더 준비가 되면은 다음 스킬도 재밌는 스킬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